자기소개 여러분들. 1월 24일 세컨드 모스터 현장에 바로 이 등신대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등신대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실사 사이즈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 네? 등신대다! 등신대!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 네, 등신대! 여러분 진짜 실사 사이즈입니다. 등신인가요? 아, 오마이갓.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1월 24일 몬스터스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시 진하면 하트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역시 뭐 하트가 싫으시다면 이렇게 껴안으셔도 되고, 껴안는 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뽀뽀, 너무 뽀뽀하셔도 되고, 아, 하트하면서 이렇게 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등신대는 사용법이 간단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굉장히 힘든 사용법인가. 제가 본 태형의 사진 중에 약간 역대로 잘 못 나온 사진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 자라에 또 자라 찍었지 이때. 지금도 자다 나오는 거야. 하지만 저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실사입니다. 실사입니다. 네. 슈가양 같은 경우는 한참 조금 위에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사이기 때문에 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민이 뭐? 왜? 야 이건? 야 고맙다 야 이건. 야 이게 바로 사기다. 야 내 키야. 아 내 키야. 여기서 꼬리면 이제 여러분 손 한 185면 되겠는데요? 얘요? 기울어져 있는 애들이 크냐? 얘는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요. 머리 맞대도 되고, 여기 이렇게 키가 작은 애들 이렇게 돌아도 되고, 어 여기 뽀뽀를 해도 되고, 어 이거 안 와도 되고. 진짜? 짜잔! 이야! 누가 봐도 정말 튀는 등신대입니다. 이야! 저의 등신대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데칼코바니 사용 방법. 입술을 이렇게 해야 되고, 얼굴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연습실 올 때마다. 다행이에요. 엄청 다행이에요. 엉덩이를 맞추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날만큼. 머스터, 24일 머스터만큼은 제 엉덩이 터치를 허락하겠습니다. 만지셔도 돼요. 개 뭘지. 미치겠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정유입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종류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다섯 번째. 아무튼 조명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작 활용하셔서 사실은 운동을 해야 되나요 그걸로? 부시지 마라. 뭐? 하면 되세요? 그렇지. 역시 등신대. 아 이것도 좀 큰데? 아니 키가 커야 맞죠 여러분. 다른 정말 등신대가는 다른 게 차원이 다른 등신대고요. 역시 등신대답게 이렇게 포근히 안기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성분들의 키가 그만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용법은 없나요? 없어요. 1월 24일 세컨드 머스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